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 출신의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왜 이 정권이 가는 길에 억울한 죽음이 쌓여가는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고인이 된 수사관이 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뿐만 아니고 경남 지역 여러 곳에서 경찰을 앞세워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한 선거 개입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 사건 그대로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백원우 별동대 자체가 공수처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친문 세력의 범죄는 모두 덮어버리고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적 공작 수사를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반민주적 정권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회 장악을 꾀하고 있는 수단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입니다. 반민주 2대 악법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에 정해져 있는 합법적인 악법 저지 수단입니다. 저희 당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이 양대 악법을 결사 저지하려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기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더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쓴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관련입니다. 그러나 적반하장이고 또 후한 무치입니다. 적반하장 분수가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당에 대한 협박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식이법은 먼저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걷어찬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민주 악법,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양대 반민주 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겠습니다. 나아가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3대 청와대 게이트 있습니다. 유재수 의혹 사건, 황운하 불법 선거 조작 사건, 우리들 병원 불법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내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5% 아래를 나타내는 것은 1954년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5년 만에 맞이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6.25 전쟁의 잿더미 시절 곧 대한민국 경제의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암울한 경제 뉴스가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3% 감소해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16.5%로 문재인 정권 출범 전인 전에 13%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음식, 숙박업, 종사자는 43%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금 복지가 폭증한 탓에 국민 1인당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권 이전보다 16% 증가해서 1,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국 경제가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경제 정책 때문에 한없이 미끄러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황금 시대로 나아가기는커녕 석기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현 시기 경제 위기 극복의 경제에 대한 민부론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경제 살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국민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저희 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대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